말과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서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는 말들을 생각해보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 상처가 많이 있으면 육두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또 상처받았으니 상처를 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잘 통제해서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축복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들은 우리의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성격도 원활하게 만들 것이고 신체, 심지어는 근육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고 또한 나를 만나는 모든 환경인 만물까지도 우리의 말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축복되면 우리의 인생도 축복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도 축복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환경도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나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MBC에서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유리 공기에 탁 담아가지고 뚜껑을 담아서 각 밥마다 두 그릇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릇에는 긍정적이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고 한쪽 그릇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뚜껑을 열고, 뚜껑을 닫았으니까 뚜껑을 열고 밥에다가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하고 문을 딱 닫고 또 뚜껑을 열고 미워, 싫어, 짜증나 이렇게 말을 하고 뚜껑을 딱 덮고 3일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고 축복의 말을 한 밥그릇에는 아무런 누룩도 없고 곰팡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말들만 잔뜩 했던 그러한 그릇을 열어보니까 검은 누룩 곰팡이가 차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내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 입술에 혀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일에는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먹는 것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거칠고 올바르지 않도록 하도록 만드는 일에 사탄마귀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묶는 수단으로
말을 함부로 사용하게 하고 또 말을 자기 감정대로 내뱉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을 보면 외우는 주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소리를 내어 주문을 외우면 생명의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는 세계 6분의 1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원과 집에서 절을 하면서 하루에 5번 이상 자신의 신인 알라신을 향해서 주문을 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남녀호랑교 여러분 잘 아시죠? 벽을 향해서 남녀호랑교, 남녀호랑교라고 주문을 외우면 질병도 치유되고 인생도 바뀐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식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요, 저의 삶을 파멸케 만드는 의식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말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그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절대 권한을 가진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가장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전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날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힘이 있다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대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할 수 있는가?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 다음 세들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법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는 해라, 이렇게 말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대로라는 말은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제단을 섬기고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은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혼자 말로 인식하며 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자신의 입술로 말하고 말했던 말들이 귀에 들리게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혼자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며 암송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송축하는 모습으로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설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한 내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암송한 암송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 혼자 말씀을 기억하며 암송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일 너무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아픔과 상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나의 만남 속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잘 치유하지 못하면 내 말이 거칠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내 마음의 상처가 부각되는 시간에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제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시간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통제해서 나의 하는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12세의 바 미츠바 의식이라고 말씀의 자녀가 되는 의식, 12세 때 말씀의 자녀가 되는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랍비 앞에서 자신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한 것을 랍비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13세, 현대는 13세로 바뀌어서 13세가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합니다. 모세 오경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5845절. 몇 절요? 네, 5845절을 어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고 또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낮 시간은 성경 외우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전은 성경만 외웁니다. 성경만 배웁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은 다른
학과를 해도 유능한 학자, 우수한 인물들은 다 유대인들이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믿으며 구약 성경만 암송을 하고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어린 시절 암송한 5845구절의 이 모세오경을 늘 되새기면서 또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다 암송을 하셨을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을 때 늘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며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당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사탄마귀를 물리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탄의 천사들이 너를 수종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절반을 내게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늘 새기시고 암송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마귀를 물리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말씀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와 여러분 부모들이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또 암송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교재를 또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함께 읽음으로 모든 성도들,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암송 못해, 80세 이상도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담아서 암송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5845구절, 아주 초신앙적인 유대인들도 5845구절을 마음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IQ가 150 이상. 얼마 이상이라고요? 네.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 있어도 그 입술에 나오는 말도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능력과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더 힘을 다해서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내 입에는 그렇게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게는 혀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내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입의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면 입에 나오는 상처들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올 것이고 말씀이 나올 것이고 긍정적이고 축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혀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을 잘 통제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축복의 말을 여러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도 기복이 약해집니다. 성격도 원만해집니다. 감정도 성격도 원만해질 뿐 아니라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심지어는 나의 근육까지도 내가 뱉는 말을 통해서 듣고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나는 나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고 내 입술에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인생에 큰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